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내년 7월에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청주시에서는 민간개발이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서 주민대책위는 도시공원이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의 의견이 아주 뜨겁게 엇갈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충북시사토론창에서는 청주시와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하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청주시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김진영 교수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 옆으로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신경아 공동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분과 함께 토론 시작할 텐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예정지에서 해제되는 곳은 청주시에서만 38군데, 면적은 548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대부분 자연녹지인데 앞으로 1년 반 뒤면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청주시가 3년 전에 내놓은 대책은 민간 개발 방식. 면적의 30%를 민간 업체가 개발한 뒤 여기서 나온 이익 일부로 남은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후 해제 예정지 절반을 차지하는 8개 공원에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이 가운데 6군데는 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입니다. 청주시는 자체 예산으론 전체 공원 부지를 사들일 수 없다며 민간 개발이 도시숲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아파트 공사가 실제로 시작된 2군데를 빼고 나머지 6군데는 민간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도시숲을 없애가면서 굳이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 도시공원에서 한꺼번에 해제되더라도 개발 압력이 높은 일부 지역만 우선 사들이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신 보건소나 도서관을 짓는 공영개발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도시공원 개발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자 한범덕 청주시장은 협의체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원 일몰제, 일몰제라고 하니까요. 해가 진다는 뜻만 생각나서 조금 아직까지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을 우리 교수님 잠깐 해주실까요? 예. 예. 이 공원 일몰제는 그 개인 재산권에 대한 것을 1999년 그 10월에 그 구도시계획법 제4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 앞으로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집행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종료를 시키고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를 갖다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내린 결정 사항입니다. 어디 공원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공원이 그러면 다 그냥 해제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예, 예를 들면 예, 이제 예. 그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룡산 같은 경우가 해당 예.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일몰제에 대한 정확한 책임 사항은요. 그동안 지자체가 20년 동안 그러면 그 사유재산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라. 이것이 일몰제입니다. 그런데 예.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사유재산을 보장 위해서 국가가 해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예. 아까 구룡산이라고 좀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좀 이른바 도심 숲으로 그냥 남아있는 어떤 그런 녹지들 또 주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군요. 도로 보면은 약 그 청주시의 약 한 3분의 2 면적이 바로 이 지역에 그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뭐 390 평방 킬로제곱미터 정도면은 상당히 큰 면적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평균 통계로 본다라면은 많은 곳은 약 90%가 사유지고 그리고 적은 곳에는 약 한 40% 정도가 사유지 이렇게 사유지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재산권 행사를 지금 해주게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도시공원 일몰제 해당되는 공원이 몇 곳 정도 될까요, 위원님? 일단 청주시만 놓고 보면 2020년 이제 7월 1일 날 해제 대상인 공원이 38개 공원이고요. 예. 2022년부터 30개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총 68개가 일몰 대상인데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2020년까지 20년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조금 조금씩 매입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일몰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죠. 예. 이게 우리 청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현황이 되나요? 전국적으로 보면 약 70% 정도는 할 수 없이 해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정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풀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100% 중에서 70%는 할 수 없이 해제 쪽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전국에 있는 그 많은 규모의 도시공원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토지 매입을 통해서 전부 보존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존 방안 중에 우선 관리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해제하는 것이 첫 번째 관리 방안입니다. 그래서 예. 나머지 지역은 해제를 해라. 이것이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20년 동안 결국은 시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일단 68개소를 지금 토지 매입비만 따도 약 1조 8천억 정도 되는 거고요. 1조 8천억이요? 네, 68개소. 예. 일단 2020년까지 도래되는 게 1조 한 4천억 정도. 예. 그래서 지난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신경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시는데 그 시 재정 범위 내에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공원 녹지 분야가 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건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이제 지금 최근에 약 그 공원 7개를 자체적으로 이제 한 330억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부족이 이제 그 재정이 어려우니까 정부의 저 일무제 대비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저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어려운 시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민간공원 개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8개를 저 민간공원 개발을 하고 있고 부득이 저 그 중요한 저 뭐 온천공원이라든지 뭐 명신공원 또 그 삼선당공원 같이 이제 중요한 그 녹지축은 개발이 민간공원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좀 1,400억 정도 좀 예산을 좀 투입해서 매입할 그런 계획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 부득이 예. 해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 그 LH에서 지금 그 갖고 온 제가 보면은 예예 잠깐 LH에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한 거 보면 예를 들어 이제 구릉공원입니다 이게 구릉공원인데 예. 이 하얀 부분은 저 우선 관리 지역은 매입을 해야 되고 그 까만 부분은 저 물리적 제한 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경사도를 따서 그 개발이 안 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했는데 이 보시면 이 산을 이렇게 쪼갤 수가 없어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우선순위를 그 도시민들이 가장 이용이 많고 휴대도가 높은 부분은 우선 관리 공원 해서 그쪽은 민간공원이 됐든 시 재정을 투입해서 어쨌든간에 그 개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한 쪽으로 해서 우리가 다 자체 분석 자료를 국토부에다 이미 제출했고. 네, 과장님 국토부에서는 봤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분명 이거 청주시에서 국토부에 내신 제출한, 자료고요. 맞아요. 100% 다 개발하겠다라고 왜 여기 100% 하냐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오셔가지고 방송에서는 마치 그 계획을 세우시고 제대로 제출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구룡공원 특히 아까 지금 말씀하신 온천공원과 명신공원은 개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개발적성 100%로 지금 국토부에 제출을 하셨고요. 더 제가 충격적인 거는 구룡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원이 100%입니다. 개발적성. 예. 이거는 조사를 안 하셨다는 거죠. 잠깐 거기까지만 일단 듣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찬반에 대한 그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뜨겁게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지금 현재 공원 일몰제란 무엇인지 예정된 그 금액이라든지 몇 개소 정도 되는지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파악을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대안이 민간 개발이라는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자꾸 저 재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제 재정이 확보가 좀 어려우니까 저희 이제 민간 공원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는 재정이 확보가 안 됐는데 이거를 좀 해제됐을 경우 난개발이 됩니다. 난개발이. 근데 일단 그 토지 소유자 개별적 개발도 가능하고 또 어떤 도시개발법에선 도시개발 사업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일단에 그 단지를 묶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그 면적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을 하는 것이 지도리 30%를 비공원시를 가고 그리고 70%를 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도리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교수님. 그 아까 이제 부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청주시가 굉장히 예산에 대해서 적게 쓴다고 하시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기준으로요. 서울시 예산이 약 35조입니다. 근데 그중에 그 공원 녹지로 약 그 1조 3천억 원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테이지를 본다 그러면 3.7%를 사용하고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2조 3천억 원 중에서 약 1,100억 원을 그 공원 녹지에 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 정도니까 서울시보다도 사실 1.1%를 더 쓰고 있음에도 굉장히 부족할 수 있게 보일 수 있는 건 워낙 단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예. 청주시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바로 자연 녹지로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자연 녹지에는 그 여러 가지 규제 행위를 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한 군데 찾아봤습니다. 그 현재 그 구룡공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전체가 자연 녹지로 풀렸을 경우 이 지역에 산남동 지역에 한 군데를 갖다가 제가 그 토지 이용 규제를 봤거든요. 그러면 예. 공원 지역으로서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 시설 보호 대상 구역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준보존 산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냥 자연 녹지로 풀리게 된다면 이제 난개발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 그 구룡산 현재 근린공원의 토지 소유주의 약 81.5%가 그 사유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국유지는 불과 뭐 한 19% 정도 빼기 되질 않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방금 그 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거를 갖다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은 66%만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81.5%니까 내 땅이 아, 더 뭐 이렇게 해서 집가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합의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구 단위 지정이 됐을 때는 뭐 거기에 뭐 만세대도 들어갈 수가 있고 구룡산 근린공원이 영원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양쪽에서 제가 예예.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 분은 이제 전면 매입을 하시라는 거고 한 분은 이제 30%에서 70% 그 예. 주장을 하고 있고 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거는 전면 매입은 사실상은 너무나 많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많이들 포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제가 잠깐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청주시가 올해 그 자체 예산으로는 100억도 안 됩니다.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원 녹지 예산이라는 건 아까 이제 잠깐 그 녹지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예. 도시 숲도 다 포함을 하고 예, 예를 그거를... 들어서 도시 숲에 한다면 산림과에서도 포함되는 것이 공원 녹지 예산에 녹지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예, 예. 공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조 3천억이라는 예, 예, 예. 돈을 그렇죠. 쓰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게 전체 예산의 뭐 예, 3.몇%라고 얘기를 예, 하는 예, 것이고 예, 예. 저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 저 미집행 도시공원의 예산으로 실제 순수하게 청주시 돈이 들어가는 것은 100억 미만이고요. 그 이번에 이제 원봉공원 같은 경우에 이제 추경에서 380억 정도를 반영을 했어요. 그거는 이미 민간개발 사업자가 청주시에 400억 이상 내놓은 돈 중에 토지 매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라간 거고요.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사업하고 있는 게 이제 7개 공원을 좀 하고 있잖아요. 자체. 이것도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들어간 게 한 330억 정도. 아, 그거는 이제 2019년도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2019년도 당해년도에는 330억은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330억이에요. 그러면 1년에 15억 정도 예산 투입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숫자로 따지면.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오신데 최근에 2015년부터 한 거예요. 옛날 게 아니고 지금 2015년부터 금년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330억 정도 들어간 거고 지금 교수님 말씀은 전체 우리 공원 녹지 분야에 대한 그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럼 서울시랑 비교를 할 때 같은 그 맥락으로 비교를 하시나요? 네, 같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은 좀 종식시켜 드리는 거는 뭐냐면 서울시에 있는 주변 숲이라든가 그러니까 서울시 관할 내에 있는 숲 하고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역시 청주시도 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내내 녹지에 관한 숲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순
공원만 한정을 됐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1조 원이 장기미 집행 예? 도시공원에 대한 아, 예산입니다. 그거 분명하게 아니, 해주셔야 됩니다. 예. 1조 원이 아니라 1,100억 원에 대한 거는요. 청주시가 청주시는 전체 녹지 예산을 지금 잡으신 거고요. 예, 그렇죠. 서울시 예, 예를 예. 들으신 거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아닙니다. 장기미 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아 그거는 서울시 예산을 한번 들어가서 예, 보시면 다시 한번 저희는 서울시 예, 예, 예. 다녀왔습니다. 예, 다녀와서 예, 아니 다녀오신 게 아니라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까 그 예. 도시공원 위원회 위원님이시기 네네, 때문에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까 구룡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예. 지금 해제가 되면 개발이 100% 다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산남동은요. 완충 산남동에 있는 구룡산 지역은 다 완충 녹지입니다. 그래서 완충 녹지와 능선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청주시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은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불과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민간개발 특례 사업으로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게 30%이고요. 나중에 그냥 해제가 됐을 때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것도 30%입니다. 같습니다. 그럼 해제가 되게 두는 것도 한 가지 방안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100%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보시더라도 검은 부분이 남아 있고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요. 과거에 우리가 그 남산에다가 외인 아파트를 지었다가 결국은 그 외인 아파트가 상당히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남산의 경관을 해친다 그래갖고 해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런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 군데군데 들어간다면은. 거의 구룡산이라는 공원 자체를 느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관상으로 다 100%가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예 제가 예, 예, 지금 예, 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아, 구룡산이 아 129만 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중에 18.5%가 국공유지이고요. 예. 81.5% 약 105만 제곱미터가 타유지입니다. 105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LH가 분석한 게 아까 그 보여주신 그 그림이에요. 네, 네. LH공사에서 이제 국토부를 통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구룡산이 아, 그 105만 제곱미터 사유지 중에 그 개발적성이 되어 있는 게 43%예요. 개발적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 압력이 높아서 예. 지금 당장 해제되면 난개발이 일어날 예. 곳. 이런 것들이 개발적성인데요. 43%예요. 그 이걸 금액으로 따져보면 청주시가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려면 2,100억이 들어요. 구룡산에 대해서. 이제 1제곱미터에 예. 20만 원씩 예. 책정을 하면. 근데 이 개발적성만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45만 5천 제곱미터예요. 예. 그러면 이 금액을 따져보면 약 9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예. 2,100억이 아니라. 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청주시가 지금 이야기하는 1조 8천억 정도의 전체 매입비 중에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약 1조 원 정도가 사유지거든요. 이 사유지 중에 개발적성이냐 보전적성이냐를 나눠보면 전체적으로 개발적성 그 압력이 높은 개발 압력이 높은 그 토지 매입비를 산정해 보니까 2,69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조 8천억을 지금 당장 다 준비하자라는 게 아니라 개발 적성에 대한 부분 약 2,600억 정도를 알겠습니다. 만드는 게 불가능하냐? 예, 예. 활용을 못해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예. 지자체에서 왜냐면 어떤 하나의 공원 한 개 공원에다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저 그 세분화하다 보니까 공원 유지가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공원이면 시에서 원하시는 예, 그래서 민간개발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리 예. 그 자체로 분석해서 우리는 저 그 개별 공원 안에서 세분화 저 그 세분화하지 않고 예. 전 저 일몰제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관리 지역이 아니고 우선 관리 공원 그러니까 시급한 공원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한 먼저 올 수 있는 공원을 먼저 선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내용을 갖고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저 제출했는데 국토부에서도 이 방법이 잘못됐다. 어떤 방법? 이런 LH 분석 방법이 예. 좀 잘못됐다. 이거는 좀 활용 가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활용한 그 지자체 거의 없어요. 아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예. 것들이 그래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예. 말씀이신 그래서 저는 예. 현실적인 방법을 찾은 거고 예. 또 지금도 구룡원 뭐 아까 주신 말씀대로 이 구룡원 이렇게 해봤자 예. 그럼 시에서 지금 얘기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거 민간개발 방식에 대해서 잠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미 절반가량이 그냥 둬도 개발이 안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왜 민간 개발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를 그냥 두면 여기 예. 구룡공원을 예를 들면 예. 이렇게 적성 분석을 해도 전체 평균 용서도가 20% 이내이기 때문에 예, 개발이 다 된다는 가능합니다. 예. 100%. 교수님, 예. 그러면 교수님 말씀 좀 듣고 예,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하얀 부분은 개발이 무조건 가능한 지역으로 만약에 풀리게 될 경우는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은 30% 대 70%라는 개념은 뭐 이 중에서 적절한 부지를 30% 정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를 전부 다 녹지화로 되면은 적어도 이런 느낌의 난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께서도 보시기에는 이렇게 개발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 예. 난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0%를 한 곳에 묶어가지고 나머지 70%는 그대로 살려보자는 예, 것이 예, 살려보자는 입장이다. 그런 뜻이죠. 예. 일단 예. 공원 자체가 유지가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 예. 안 된다. 여기까지만 듣고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까지만. 예. 그러니까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의 지침은 해제되는 공원은 자연녹지가 아니라 보전녹지로 갈 것을 국토부가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재산권을 최대한 그렇죠. 보장을 해주는 것들도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우선적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에 대한 부분만 당장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예.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들어가자라는 제안인 거예요. 무조건 지금 당장 전체 매입을 당장 하라. 이 예, 얘기를 예. 주장하는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예. 아까 그 토지 매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예, 예, 드리면은요. 사실상은 우리가 이 구룡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약 40여 년 동안을 그 80%의 사유지를 가지신 분한테 무상으로 저희들의 혜택을 본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40년 동안 우리가 시민들이 어떤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도 없이 예. 그분들이 뭐 재산세 50% 감면은 해줬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 40년 동안인데 마치 우리 땅의 소유주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분들도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분들한테 순차적으로 보상한다는 예, 예. 것도 청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만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동의하겠느냐는 얘기죠. 예. 당연히 그것을 예, 동의하게 예. 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죠. 예, 매수 청구권을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예, 예, 예. 내 공원을 예. 해제해라 아니면 시에서 매입해달라고 하는 청구권 제도가 있고 예. 또 하나는 토지주분들이 100% 다 뭐 저 당장 매입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다 100%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그 법원 뒤쪽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토지가 종종의 땅인데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묘나 이런 거 이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예.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대로 그냥 갔으면 그대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정 정도의 분들은 그 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그나마 재산세라도 감면을 받는데 공원에서 이제 해제되면 재산세 감면도 못 받으니까 예. 다른 형태로라도 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주장하는 게 어느 한 방향으로 가자 이런 거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토지 소유주분들의 의향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토지 매입을 시작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지금 당장 토지 매입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임차 제도나 녹지 활용 계약이라든가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일정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무조건 사유재산권은 예, 예. 침해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네.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이제 특히 이제 최근 뉴스 들어오셨겠습니다. 미세먼지 전국 최고. 또 아파트 미분양률 이런 얘기들이 항상 저희들이 가슴을 좀 아프게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제 3대 7로 이렇게 돼서 그 구역이 몰아져서 개발될 경우에 당연히 아파트 난개발 이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그 수익성이 사업 시행에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저는 예, 수익성보다도 이제 뭐 저희 뭐 시민들이 요즘 민감하게 느끼는 예, 미세먼지라든지 예, 좀, 아파트 미분양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들 미세먼지를 좀 잡기 위해서 도시수습이 필요한 예, 예. 한 거고 아까 저 우리 저 박 의원님 말씀이 이제 그 자꾸 이제 40% 이게 그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성
보전 지역을 두고서 연체적으로 매입하자. 예,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단 두 분 양쪽의 설명 다 들었다고 생각되고요. 예,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미세먼지는 국가적인 그 대책으로 가고 있고요. 예. 중앙대학교 그 경제학부의 김정인 교수가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녹지가 그 훼손이 될 경우 아니면은 해제가 될 경우에 그 경제적 가치를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수해 방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에 현재 우리나라에 해제됐을 경우는 약 연간 122억 원으로 봤는데 다시 거꾸로 구룡공원의 면적을 가지고 대비했을 때는 약 연 5,5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온다고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부분은 국가적으로 대처하고 범시민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지 단 요 하나만 가지고 예. 그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바로 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청주시는 크게 이렇게 우암산이 제가 3km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암산이 지금 이 정도이고요. 구룡산이 청주시에서 가장 많은 수해 인구입니다. 구룡산 수해라는 것은 어떤 공기적인 네네 구룡산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인구가 27만이고요. 우암산이 20만이고 부모산이 10만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반경 3km를 그렸을 예. 때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녹지 보유율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최하위인데 지금 공원 청주시에서 공원 조성가에서 제안하신 대로 가면 30%가 사라집니다. 예. 최하위에서 더 내려갈 데도 없는데 더 내려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청주시는 사실은 민간공원 개발 사업 이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저희 1인당 인구가 6제곱미터의 녹지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4.5 정도밖에 지금 보유를 못하고 있고 전국 최하위거든요. 더군다나 이 구룡공원 수해 인구인 서원구 주민은 0.95제곱미터입니다. 1제곱미터도 안 됩니다.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룡산의 뭐 일부분 조금 사라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되고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니까 국가에서 뭐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당장 지금 구룡산을 30%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보존 녹지를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원구 같은 경우 네.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니, 30%는 아파트로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재원에 대한 저는 지금 그래서 아파트 문제는 지금 청주시는 그러면 이 그 문제에 대한 거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더 큰 청주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청주시가 미분양률이 전국 뭐 5년째 지금 최악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택료 보급률은 거의 120%입니다. 그런데도 또 30%를 아파트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겨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해서 도시공원 해결하자고 하는 이 방안이 또 다른 엄청난 큰 청주시의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청주시에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방향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를 지은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이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도 제일 걱정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미분양이 지금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나마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끌고 들어와서 나머지 70%라도 보존하고 싶은데. 예. 사업자가 누구든지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미분양되니까 나는 사업주는 사실 순이익이 우선순위거든요. 예, 예.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이 계획조차도 또 무산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연 녹지로 풀리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미분양이라는 개념이 그 다음 방안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청주시가 그 다음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민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방안이 듣겠습니다. 있으십니까? 국대 부서 아파트 관리 부서 의견은 현재 미분양 우리가 이제 관리 지역이지만 현재 이제 미분양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약 8개월째 보면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2025년 이후에는 분양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공동주택가 의견은 그게 걱정할 건 아니다. 만지 저 계속적으로 지금 아파트를 계속 짓는 게 아니고 현재 그 일정 그 시행사에서 그 분양 시기를 조절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과잉 공급은 없을 것이다. 또 우리 지금 아파트 가격 하락률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파트 우리 그 저 공원에 짓는 아파트도 이 시행사에서 그 시기를 잘 조절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저 서로 이제 상호 이제 조율만 하면 크게 이제 공급의 문제 없을 것이다. 미분양률에 대한 그렇게 이제 없다는 게 통계적으로 분석한 게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이제 도시건설위원회니까 그 자료는 제가 충분히 봤고요.
공동주택가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료의 맹점은 뭐냐면 일단 청주시가 최장기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건 이미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어요. 전국에 가장 오래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되어 있고 2015년 10월부터 아파트 매매 지수 가격이죠. 가격이 42개월째 하락이에요, 계속. 예. 이것도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하락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민간공원 개발을 통해서 지금 7개의 공원에 대해서 구룡산까지 합치면 8개인데 예. 8개에서 아파트 공급이 12,000세대가 더 됩니다. 첫 번째로 했던 예. 영운공원, 민간공원 개발 사업 첫 번째 했던 영운공원이 사업 시행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어떻게 보면 수지 계산을 해봤겠죠.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구룡공원이나 이런 것을 또다시 민간공원을 개발한다? 예. 그럼 영웅공원이나 이런 데서는 왜 그 포기하고 나갔겠어요? 지금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계속 했어야죠. 이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매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영향 평가나 이런 문제들이 또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많은 분들의 정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넘쳐나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또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가경동에 뭐 서현지군이 홍골지군이 예. 개발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민간공원 개발 사업까지 해서 녹지를 줄여가면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게 많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과장님. 반론은 아닌데 이제 예. 자꾸 영웅공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영웅공원도 중간에 이제 포기를 했지만 또 다시 또 들어와서 좀 수익성 있다 좀 판단이 된 업체에서 좀 들어와서 지금 또 시행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 아파트가 나쁘다는만 하시지 말고 실정이 우리 현실이 좀 도시의 현실이 또 시의 뭐 재정 이런 것 좀 좀 감안해서 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정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정말 현실적인 대안을 조금 더 합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뭐 첫 번째는 이제 전면 매입인데 사실상은 그것이 굉장히 좀 이제 재정상으로 힘들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민간 그 공원 제도 하는 게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국가 그 도시공원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구룡공원이 면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들어 주면은 다 매입을 해서 해주는데 그게 되질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까 임차공원이라든가 민영공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사실상은 일부 지역을 이렇게 임차를 해서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식물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지불을 하면서 공원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난개발이 좀 될 수 있는 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그 다섯 번째 방법 중에서 한다 그러면은 일본의 요코하마시의 예를 든다 그러면 예. 거기는 그 녹지세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9,30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청주시 인구가 83만 명인데 83만 명한테 뭐 만 원씩 내라 그러면 지금 저희들 주민세가 만 원이거든요. 그럼 100% 인상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뭐 조세 저항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아까도 뭐 왜 준비를 안 했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이 트러스트를 통해서 뭐 모금 운동을 하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생기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금액이 얼마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녹지세라도 청주 시민들한테 좀 설득도 하고 이 기회 때에 뭐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그 환경단체 신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도 하시고 또 청주시도 역시 같이 설득을 해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것을 좀 뭐라 그럴까 강제 규정도 때에 따라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세금 말씀을 일단 하셨는데 요거 한번 얘기를 들어서 혹시 이제 사실 청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워낙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어떤 그 하고 있는 대안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외 없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일단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는 사실 서울시, 성남시, 뭐 수원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전주시 정도라고 저는 봐요. 예. 아 대전도 마찬가지고 대전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는 아까 이제 그 우리랑 규모가 다르다. 재정 규모가 다르니까. 예. 근데 이제 서울시는 지난 10여 년간 매년 1,000억씩 그 이미 매년 적립을 해서 매입을 그 대부분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집중 투자를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예.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한 우리 청주시랑 비슷한 규모의 도시라고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저희보다 큰데 수원시도 기 투입한 예산 예, 그 기, 이미 이제 투입한 재정이 거의 한 1,700억, 1,800억 정도 돼요. 예. 그 이미 예, 그 투입을 해갖고 성남시만 해도 한 저 500억 정도 기금을 좀 조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 3,000억 정도를 더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인근에 있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예. 대전시도 기금을 1,700억 가까이를 이미 기금을 적립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미리 좀 준비한 데는 그렇게 이제 지금 당장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우선 매입 대상지라고 하는 것 예, 예. 이 부분을 이제 매입하는 기금들을 이제 확보해 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기금을 확보하지 않은 사례가 전주시예요. 예. 지금 보니까 전주시는 이미 투입된 돈들이 사실 많지도 않고 예. 실제 이제 이후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예. 거기서 채택한 방식들은 딱 이겁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보급률이 주택 보급률이 거기도 100%가 넘어서 전주 시장께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으니 아파트를 짓는 민간 공원 개발 방식 우리는 채택하지 말자. 예. 이런 이제 입장을 정리를 했고 그러면 이제 우선 매입 대상지를 정하고 또 이제 도시계획적인 기법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국토부 해제 가이드라인의 세 번째 항이 도시계획적 기법인데 일정 정도 문화재 인근에는 경관 뭐 문화재 경관 문화재가 있는 데 쪽이라든가 아니면 자연 경관이 우수한 데는 경관 보호 구역으로 예.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2층에 뭐 저층으로만 지어야 한다. 예. 아니면 녹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가이드라인으로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전주시가 가고 있고 특히 전주시는 3m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용지로 지정을 해서 2021년부터 그걸 매입하겠다. 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요 방향 방안들을 같이 좀 예. 중복시키면 해결 방법이 나올 것 같고 저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 이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룡산을 제외하고 2020년에 해제되는 게 30개가 더 있는데 예. 민간공원개발 사업을 하는 것 제외하고 그러면 이 30개 중에 특히 이제 뭐 그 구룡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매봉, 운천공원, 명신공원, 무심천 미호천으로 연결되는 이 중심 녹지축은 어떻게든 확보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한 1,300억에서 1,500억 정도는 확보하겠다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운천공원이 고인세박물관이 있는데 운천공원이거든요. 운천공원은 LH가 분석한 개발적성 비율이 25%예요. 전체 면적의 25%. 그러면 이제 청주시에서는 거기를 매입하려고 41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실제 그 개발적성 25%만 따지면 120억 정도가 소요가 예. 되는 겁니다. 명신공원은요. 고인세박물관이 있는데 유물전시관 뒤쪽에 있는 명신공원은 개발적성이 8%로 나와요. 8%. 8%. 그럼 10%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청주시는 지금 토지 매입비로 400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약 59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비용이면 실제 그 지역의 우선 매입 대상지부터 우선 매입하고요. 예. 그리고 구룡산이나 매봉까지도 일정 정도 우선 매입 대상지로서 매입을 하면 다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 강승에 대한 변경을 네. 좀 요구하시는 거고. 예. 일단 지금 전주의 잠시만요. 잠깐 예, 정말. 예, 다른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이제 규모가 비슷하고 이미 예. 기금 재정에 대한 부분의 압박을 같이 받고 있는 전주의 대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예, 바로 우선 는 말씀드린 게 아까 예. 그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 매년 준비를 해왔다 그러고 뭐 서울시도 천억인데 사실상은 2020년 6월 30일부로 종료되는 그 실효공원상 그 공원 대상지 같은 경우는 약 13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상해 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시도 뭐 막상 재정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대비를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서울 예. 수배 경우를 찾아봤습니다. 아마 서울에서는 가장 중요한 숲 중에 하나고 그 특섬에 있는 서울숲 같은 경우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3년 동안에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 트러스트에서 모금 운동을 했는데도 3년 동안 재정이 아주 상당히 풍부하다는 곳에서도 50억 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매년 그 4억씩 그 기금을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도 그 제가 이렇게 나눠주신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뭐 그거를 모금 운동을 했을 때에 과연 서울서도 3년 동안 걸려갖고 50억 모금이 됐는데 이런 불확실한 걸 가지고 자꾸만 전체를 매입을 한다든가 이제 또 금방 말씀하셨던
토지 개발 적성만 가지고 그것만 예. 우선 매입하자 그러면은 사실상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상하게 제가 관을 대변하는 그런 얘기가 됐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내셔널 그리고,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조금 더 짚겠고요. 전주의 사례 같은 경우에 대한 예.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전주 사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 산책로라든가 그 폭만 매입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알박기가 돼가지고 사실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관에서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집행하는 거는 제가 보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옳은 방식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어떻게 보면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땅에다가 가운데에다가 그것만 우선으로 갖다가 매수 청구권을 해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땅은 니네들이 기다려 뭐 이런 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걸 생각하셔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위원님 전주 시민과 전주 시장님은 지금 다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주시 얘기를 딱 듣겠습니다. 예. 확정도 안 된 거고 제가 또 전주시 담당 과장하고 통화도 해봤는데 자꾸 전주시 말씀을 이래요. 예를 들어 3미터 폭으로 뭐 증산으로 한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 계획만. 근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 근데 내가 2007년도에 공원 개장할 때 우암산을 한번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한 적 있었어요. 전체 매입 못 하니까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전혀 그 협의 자체가 안 됩니다. 실효성이 좀 없다. 예, 실효성 없고 예. 지금 저 아까 명신공원하고 운천공원 말씀 뭐 지금 개발 적성하고 보존 적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보존 적성이라는 게 무조건 개발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죠. 예. 구룡공원도 이 개발 그 보존 적성에도 개발이 다 됩니다. 근데 이걸 분석 자체가 좀 우리가 너무 LH 분석 미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관리 지역이 아니고 우선 관리 공원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공원 전체를 봐야지 부분적으로 개발 그 아까 말씀드린 지구 단계로 묶어버리면 1만 평범 이상 묶어버리면 국공원에서 다 포함시켜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석 자체가 미비해서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아까 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도 오히려 총리시의 방식으로 갔어야 된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가끔 그 어떻게 보면 저 프로세지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프로세지라고 분석이 되는 거지 분석이. 아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사실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어쨌거나 지금 한 평의 땅이라도 해결하자는 건데 지금 이제 청주시는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이제 향후에 1,500억을 투입해서 나머지 공원을 매입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매입의 시기를 우리는 그러면 어느 것부터 매입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시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구룡산이면 구룡산 전체를 다 매입해야지 왜 이제 우선 매입 대상지를 만들어서 일부분만 매입하려고 하냐. 그렇게 하면 바로 개발 가능성이 대입돼 안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제안을 드리는 거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니까 그 인허가를 많이 달아봤자는데 자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 중에 잠깐만 사실은 아무 계획도 지금 아니, 갖고 우리가, 계신 게 없으십니다. 우리가 여지껏 그 인허가를 많이 달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달아봤다라고만 하시는데 구룡산이든 도시공원이든 그거에 사업자들이 대응 방안은 사실은 청주시에서는 용역을 줬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셨을 때 지금 LH공사에서 내놓은 자료가 허술하다. 이거는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분석을 자체적으로 했다니까요. 분석을 하신 게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분석하신 게 주로 개발 보존입니다. 국토부에다 우리 제주까지 했어요. 용역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용역이 아니고 이미 여기는 민간공원 개발을 하고 여기 지금 했고. 국토부 2018년 자료에 보면 용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용역을 하라는 게 용역이 아니고. 어려우면 여기 보면 LH공사의 협조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조를 받지 않으시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LH공사의 자료는 허술하다. LH공사는 그러면 공사가 아닙니까? LH공사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전달이 됐습니다. 내놓은 걸 각지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무조건 다른 게 아니고 활용했는데 그럼 활용하려면 분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청주시 분석을 했는데 계획을 수립하셨어야죠. 분석을 했는데 그 자료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 지원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봤어도 LH공사는 참 아니 잘못된 게 있어요. 있는 예를 들어 그 생태 자연도 같은 경우도 거기가 1등 뭐 전체를 가서 1등을 넣어놨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1등은 맹꽁이가 17곳에 있고요. 멸종 기종이 있으면 자연환경 구조법에 의해서 생태 등급 1등급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옛날에 전해 놓은 그 등급을 보면 그 자체가 안 맞아요. 우리 갖고.
그런 옛날에 이놈 자료를 갖고 계시면 안 되죠. 작년에도 최근에 지금 맹꽁이 멸종위기 중 맹꽁이가 17곳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 예전 걸 갖다가 지금 생태자연 등급도를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통계하고 통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존 거에 그거 그때 뭐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보면 이제 어떻게 급하게 하는 바람에 이제 LH에서 이 자료 자체가 분석이 좀 부실하다. LH에는 1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청주시가 2등급으로 했습니다. 네. 네, 제가 맞아요. 자료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LH가 1등급 했다라고 하는 건 LH 자료가 더 정확하다는 거죠. 아, 부실했다는 거죠, 이제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그 여부를 네, 저희가 네, 이 시간에 네, 다 다룰 수는 그렇죠, 없기 네. 때문에 일단 양측의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많이 넘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이제 토론 보시면서 각자 뭐 많이들 판단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부터 마무리 말씀 이렇게 한 말씩 듣겠습니다. 예. 네, 청주시가 2000년도부터 2017년까지 청주시의 도시 계획 시설 중에 도로 포장률이 거의 91%입니다. 그러면은 전년도 2018년까지 하면 거의 100% 도로 포장률이 완공이 됐습니다. 저는 청주시의 예산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 문제의 해결은.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도로를 포장하는 예산이 50%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도 2000년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지금 그 기한이 2000년부터 사실은 결정 면적을 90% 조성하셨어야 됩니다. 똑같은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도로도 도시계획 시설이고 도시공원도 도시계획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파적으로 도로는 지금 거의 100% 다 그 도시계획에 준해서 다 완공이 되어 있고요. 도시공원은 불과 10%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청주시의 정책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개발 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지금 남은 2019년, 2020년 단 2년 동안만이라도 도로 포장보다도 도시공원을 우선해서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재난 사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 2년만이라도 청주시의 예산을 도시공원을 중점을 두고 최우선으로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지금까지 도시공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세워오지 않았고요. 단순하게 그냥 아파트 짓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를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방향만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저희가 정책을 좀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도시공원 문제는 향후 아파트 대란 사태를 만들어냅니다. 청주시의 정책이 지금 앞에 놓여있는 현안을 시급하게 해결하고자 다른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으로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도시공원 문제는 청주시의 예산을 어디에 최우선을 두고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 없다고 하시는데 청주시 올해 예산이 2조 6천억 원입니다. 2조 6천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미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고민을 해서 청주시가 어떻게 고민을 해서 도시공원을 중점을 둬서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 발언 김 교수님 예, 예.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토론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똑같이 단 1제곱미터의 녹지라도 지키겠다는 심정이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그 실시계획 인가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를 놓치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나마도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분들 그동안에 81.5%의 토지를 갖다가 소유하셨던 분들의 40년 동안 우리한테 베풀어 준 것만큼 그분들한테 다시 더 재산권을 갖다가 그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꼭 구룡산에 한정되지 말고 청주 시민의 전체 모두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대원칙을 지켜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청주시청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환경운동연합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임계점을 좀 허물어가지고 좋은 대안을 빨리 강구해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예. 사실은 이 문제는 청주시 힘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계속 좀 이 문제에 대한 국고지원이나 이런 것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좀 설명드렸지만 68개 해제 대상 공원 중에 38개는
국토부하고 청주시, 충청북도가 지정한 공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건 어찌거나 청주시장님이나 뭐 전주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좀 힘을 모아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38개 2020년에 해제되는 공원들 8개에 대해서 민간공원 개발을 하겠다라고 시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 나머지 30개 공원은 사실 한 뭐 10개 정도는 시에서 뭐 매입을 하겠다고 하지만 나머지 20개는 또 해제나 아니면 도시계획적인 기법으로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계획적 기법을 전체 38개에 다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주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채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내년 7월 1일 전에 실시설계 인가가 나오기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1년 내에 끝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구룡공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태 보전 어떻게 보면 운동을 통해서 지켜진 공간인데 여기에 그 환경영향 평가가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법정보호종도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더 늦기 전에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지금부터 찾아놓지 않으면 정말 그 우려했던 대로 단계발이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거나 한 5월까지는 내부 논의를 좀 긴밀하게 더 해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예. 지들이 뭐 노력을 뭐 안 했다는 지탄은 다르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2014년도부터 나름대로 그 임무제 대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시 재정 요건을 좀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 재정 요건을 고려해서 규모가 적은 뭐 시내 한복판에 있는 뭐 복도의 공원이라든지 사천공원 이런 저 소규모 공원은 약 5만 평방미터 미만짜리는 지금 시에서 직접 그 하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았고요. 그 외쪽으로 이제 뭐 한 300억, 500억 이상 대규모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민간공원 개발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민들께서 많이 이해를 좀 해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토론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이제 1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제풀을 풀어가는 방식 보셨듯이 아주 의견이 첨예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는 더더욱 머리를 좀 맞대고 현실적이면서도 더더욱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